우선은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사람을 만나면은 좀 자꾸 이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희한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진짜 이렇게 사장님을 보고 이제 형님을 보고 했었을 때 오히려 형님이 더 많이 인간의 티격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맨 처음에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저요? 자녀는요? 없어요. 그럼 혹시 재혼을 하셨을 때 그분한테는 혹시 자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놓으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안 생겼던 안 거예요? 생겼죠. 안 생겼어요? 맨 처음에 결혼하신 게 언제였어요? 29살 때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29에? 네. 그리고 그분하고 한 5, 6년 정도는 사셨어요? 3년 정도 산것 같은데. 5, 6년도 못 사셨어요? 네네.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을 보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끊기는 걸로는 안 들어오네요. 여자는 그래도 계속 돌기는 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계속 만나고 이제 연결은 되고 계속 만남이 유지도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랑 같이 살자라고만 하면은 붙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자꾸만 티격이 나고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좋은 끝이 일단은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하셨던 분하고는 얼마나 사셨어요? 그보다도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 사람하고도 한 3, 4년 네네네. 정도? 그 정도? 다시 결혼을 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세요? 솔직히는 없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걱정을 해서 무슨 걱정을? 그냥 아들 혼자서 사시는 그런. 거를? 여자는 또될것 같은데. 네네. 근데 다른 데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지금 또 비춰져요. 사람은 또 비춰질 것 같은데 만나서 같이 잘살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못 사실 것 같아요. 또 다시 이제 사람하고 또 작별이 또 보여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서도 사람은 계속 늘 붙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연결은 계속 돼가지고 사람은 붙어요. 지금 그래서 이혼한 지 네. 돼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여자는. 네. 근데 사람은 계속 든다니까요. 내가 안 만날 뿐인 거지, 만나서 관계를 가려면은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드는 게또 보여져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만나자고 하거나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있었죠. 이게 끊이지를 않아요. 그냥 본인이 내치는 거지 끊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계속 돌아요. 남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주팔자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집안의 조상도 보고 문제도 보고 뭐 탈이 났는지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신점을 보잖아요. 그리고 내 사주는 그렇게 가도 뭐 나쁜 거를 뭐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보자 하고서 이제 보는데 여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위에 어른들을 봤었어도 할아버지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집안의 내력을 봤었어도. 뭔지는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신점을 보신 적은 있으신,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점을 보러 꼭 다니시면서 뭐 치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여보신 적도 없으시고? 제가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비춰지는 거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 여기는 일단 양부리를 다 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혼은 하셨지만 자손은 없으셨으니까. 근데 양쪽으로 다 놓고 봤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하고, 뭐, 조선팔도에 뭐 그런 집이 없는 집이 어딨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는 젊은 청춘 바람도 보여요. 이거는 결혼을 못하고 가신 분이시거든요. 결혼을 못하고 젊었을 때 가신 분을 뜻해요. 그런 분도 지금 비춰지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조상에서 바람이 좀 불었나라고 했더니, 사실상 이 집은 뭐 공을 많이 들였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열심히 뭐 어디에 매달려가지고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줄도 비춰지진 않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등한시해놓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런 것처럼도 안 비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면 딱 기본만 이렇게 지키면서 내려왔었던 집안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심하게 가족을 쳐가지고 안 좋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다행인 거는 다행히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없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장님을 뭘 건든다 뭐 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인간의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드는데 내 옆에 내가 말 그대로 정착을 하고 갈 수 있는 내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역시도 사실은 한 군데 지긋하게 이렇게 머물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랑 좀 안 맞고 하면은 본인 혹시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좀 욱하는 부분도 있어요? 욱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진 않는데 좀 급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네. 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잘 맞춰주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배려는 하는데 이게 말은 그렇게 배려하고 행동하고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여자의 입장으로 놓고서 봤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안 맞았던 부분들도 좀 많이 비춰져요. 뭐 사장님이 모든 걸 잘못해서 여자가 떠났어가 아니라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조율을 하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죠. 좀 그냥 뭐 좀 등도 좀 돌리고 안 보려고 그냥 하고 좀 이렇게 덮어놓고만 오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신경을 안 쓰면 괜찮겠지. 내가 여기서 뭐 더 안 하면은 괜찮겠지. 좀 이런 식으로 좀 덮어두고 오셨던 것 같아요. 급한 성격에 비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다 넘기고 오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예, 그냥 예, 그냥 다 넘기면서 그냥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좀 이렇게 좀 터지고 하는데 더 이상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든지 좀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용모를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다 끝나셨던 것 같아요. 뭔가의 큰 문제나 사단보다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또 들기는 하는데 들어서 만약에 인연을 지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별수는 분명하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희한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자손이 하나는 있으라고 했거든요. 옛날에서도 그랬는데 네, 자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손이 없으시냐고. 네. 왜냐면 처복이 들어오는 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뭐 여자의 복이 많다 여자의 덕이 많다 그래도 와이프를 잘 얻어서 그래도 가정이 잘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손까지 안 보이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봤었을 때 아예 그냥 안 가지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안 생겼다 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보낸 아이도 보여지진 않거든요. 딱히 사장님을 봤었을 적에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차라리 사람을 만나실 것 같으면은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두시고 결혼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성격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분명하게 또 결혼하면 또 이혼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나이 이제 좀 더 지나서 정말 늦지막하게 내 짝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계속 비춰지는데 내 옆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비춰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다시 상처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른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친구처럼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시고 지금 네네.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별수는 분명하게 또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다시 재혼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문제는 사실상 뭐가 있냐면요. 네. 아까 이제 뭐 형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합이 들지는 않거든요.
뭐 이제 가족끼리 합이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균열이나 티격은 좀 자꾸자꾸만 좀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어머니 말고 여기 집안에 혹시 좀 편찮으신 분 계세요? 외삼촌. 외삼촌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아, 예. 어머니의 혹시 동생이세요? 네네. 이상하게 저는 죄송한데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니네 집에 누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장님을 봤었을 때 사자는 비쳤는데 이게 오늘 내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자꾸만 상문이 좀 보여져요. 집안에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 또 다른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편찮으신 분이 계신지 어디가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신지를 여쭤봤었던 거예요. 저희 그래서 엄마는 아니시죠? 어머니한테 드는 상문이라기보다는 집안에 드는 상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만 놓고서 봤었을 때는 어머니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인 부분이라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만 근데 어머니도 사실상 명은 길게는 들어오시는 분은 맞아요. 그치만 수가 좋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의 수가 내 운세의 수가 그다지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디가 안 좋으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것보다는 건강을 좀 그래도 챙기면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고비는 넘겼다라고 하세요. 어른들이 내가 몸을 한번 쳐가지고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한 번은 사경도 헤매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그 고비를 넘겼다라고 어른들은 표현을 하세요. 그래도 내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서 한시름 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작년, 올해, 내년 수가 사실은 어머니도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잘 챙겨야 내년이 지나고 후년에 다시 한번 숨을 돌려서 갈 거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금 든다라고 치면은 내년 네 저는 빠르면은 내년 비춰지거든요. 내년에 사람이 들 텐데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지하게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친구 사이로 좀 만나서 올해 인연을 좀 지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57세가 넘어가서 58세 요 시기에 들어가면은 또 몰라요. 그때 내 운이 한번 56세부터 운이 한번 바뀌라고 하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는 사람을 문서로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른들은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은 친구처럼 좀 나중에까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만나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들어도 그냥 친구처럼 그냥 왕래만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직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장도 자리를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예. 여기서 지금 탈이 없이 잘 지내고 네. 있으세요? 여기서 변동이라든지 문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들어오시는 건 없는데 사실상 금전이 크게 움직이시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내가 좀 큰 돈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운이 좀 좋아가지고 좀 금전을 좀 크게 굴릴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는 사실은 좀 없어요. 근데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 56 요때쯤에 운세가 바뀔 건데 그때까지는 뭔가를 크게 벌리거나 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문서에 변동이 생기면서 내가 문서를 좀 바꿔서 가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문서가 들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드는 게 아니라서 인간 사람도 문서예요. 그래서 같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은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계시는 곳에서 그냥 잘 계시다가 그때쯤에 뭐 집 문서를 움직이시든 아니면은 내가 뭔가에 변동을 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 시기를 잘 보고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분명하게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변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아. 문서가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의 문서로는 사람이 먼저 드는 문서지 내가 뭐 금전을 벌자, 이사를 가자, 문서를 잡자, 뭐 말 그대로 집을 사자, 땅을 사자 이런 식으로의 드는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움직이실 것 같아요. 결혼을 또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뒤를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건강 쪽은? 크게 다른 쪽으로 문제가 드는 거는 없어요. 다행히 뭐 이때 뭐 어디를 조심해라라고 드는 거는 없는데 저는 어른들이 보여줬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집은 간 쪽이요. 간을 좀 챙기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리고 피로감도 요즘에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좀 유전적인 부분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상하게 가셨던 분들 중에서 말씀을 먼저 해주실 때 여기 이 우리 집은 간이 그다지 좋지를 못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어른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간은 좀 챙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문제가 들어와서 당신 병원에 들어갈 수야 조심해 라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치만 챙기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의 돌아가신 분이 술 때문에 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들어오신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수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배가 조금 이렇게 불룩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복수가 차서 가신 분이 그래서 간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라고 지금 들어오신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간이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크게 문제가 돼서 병원에 가서 당장에 내일 수술을 해야 되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그게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거기만 잘 챙겨도 간만 잘 챙겨도 다른 부분들은 이제 같이 따라서 좋아질 거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장님의 집안은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평범해요. 네. 네, 평범한 집안이에요. 뭐가 크게 굴곡이 있었고 집안이 뭐 형제끼리 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뭐가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좀 평범한 집안의 이제 식구들인데 거기에서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내 사주팔자에 그냥 이제 처복이 좀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은 계속 들지만 내 짝이 좀 많이 늦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막 만나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없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이런 사람도 든 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인연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치우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분명히 자손이 보여요. 그건 아직도 보여요. 분명히 하나는 보여요. 자손이 없는데 보여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재혼을 하셔 정말 나중에 진짜로 좋은 분하고 만나서 그럼 우리 남은 인생 잘 살자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자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내 앞으로 자손이 한 명은 딱 비치거든요. 정말 한 명은 딱 뚜렷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사랑을 해서 이 자손까지도 내가 다 품을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번 있었거든요. 두 번째 그 이혼을 했을 때, 네. 그 이제 관계 안 한 적도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 전... 애가 네.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또. 아, 아니요. 그래서 제 쪽으로 네. 와 있더라고요. 제 호적으로, 그 애가. 그래서 그것도 한 400만 원이고 500만 원 정도 뺐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이혼한 지가 1년이 안 됐을 때 애가 생기면 네. 남편, 그 법적으로 남, 저 호적으로 들어간대요. 황당하더라고, 그게. 진짜 황당하네, 그거는. 근데 그 여자도 애가 그렇게 있질 않았었을 텐데. 자기 동생이.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장님한테는 자손이 하나가 드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자손이 하나는 분명히 드는 게 맞는데 안, 없냐고. 근데 사장님을 둘러봤었을 때 보낸 아이가 비춰진 것도 없었어요. 사실. 내 자식으로 보낸 아이가 비춰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나중에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느지막하게 좀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린 분하고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 나이 차이가 있게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분한테 자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럴 거야라고 장담하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자손이 분명하게 하나는 비치는 건 맞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쳐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사장님은 결혼을 아주 늦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40대가 넘어서도 좀 후반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 결혼이 언제셨는지를 물어봤었던 이유가 그리고 제가 5-6년은 사셨어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본인이 일찍 결혼을 했었으면은 당연히 일찍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늦게 하라 그랬고 그때는 여자가 없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어떻게 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좋은 수는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직장을 15년 동안 다닌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여자가 떠나면서 직장도 끊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여자가 빠지면서 직장도 끊어졌었어야 돼요. 사장님이 처음에 결혼을 하셨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끊어졌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라 그랬으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지금 이, 네. 이 직장을 다니진 않았었죠. 그때 다 끊어지고 그럼 새롭게 다시 네. 들어가 아, 네.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사장님한테는 네. 여자도 가고 직장도 끊어지고 내가 그때는 모든 걸 다 치우라고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생활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직장도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모든 걸 다 끊어놓고 내려놔라라는 시기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그냥 계속 지내서 가고 좀 오래기는 하지만 10년, 한 15년 정도는 본인이 혼자서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결혼 수도 늦게 들으라고 했으니까 40대 중후반에 들어서 사람도 만나서 그때도 그때 인연을 지어서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또 결혼을 하셨더라면 당연히 그분하고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문서를 쥐라고 하는 시기에 사람보다는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이쪽에 문서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내 재산에 대한 문서를 잡으라고 하는 시기에 사람의 문서를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내가 뭐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문서를 잡고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분명히 놓치고 오셨을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으로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옳게 내 문서다. 그러니까 완전한 내 문서다라고 해서 손에 쥐고 오시는 거는 보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56이 들어가면서 문서가 한번 바뀌고 운세가 한번 바뀌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잘 판단을 해서 가시면은 좋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때면 내가 정말 뭐 내가 지금 있는 자리라든지 뭐 직장이 됐든 아니면 집이 됐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분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변화는 55부터 들어오는데 그 변화가 움직이면서 나한테 느낌으로 오고 아 지금 진짜 이거에서 어떻게 문서를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그때쯤에 보여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감이 분명하게 오실 거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55세 이후로 직장을 좀 그만두고서 쉬려고 봤거든요. 원래. 뭐가 될지는 몰라요. 정말로 문서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난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내가 뭐 어디로 움직일 거야 하면서 변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운세가 바뀌면서 문서도 새롭게 들어오고 바뀌면서 내가 있는 자리도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쯤이에요. 딱 그 시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해서 갈지는 그때 판가름이 나실 거다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일은 그만두셔도 내가 먹고 사는 길은 놓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아마 다른 거를 하시든 무언가를 하시든.